달고박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러게요, 또 뵙네요. 오늘도 날씨가 여전히 좋네요. 예, 엄청 좋네요. 네, 우리가 저번에 우리 화학편에서 만났었죠? 네. 네, 이제 화학편에 만났고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하러 야외 왔죠? 저번에 화학편을 했고 오늘도 기초과학, 그 생명과학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생명과학이요? 네. 그럼 생명과학이면은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저희가요? 오늘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체. 우리의 신체. 신체? 네. 신체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자신 있으세요? 저야 뭐 다 자신 있습니다. 다요? 뭐든지 뭐든 하든 다 자신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비과학적인데 그러면? 비과학적이라고요? 오늘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다룰 건데 우리 인체가 참 신비로운 게 많단 말이에요. 그쵸. 숨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숨? 예. 네. 우리가 콧구멍으로 쉬잖아요. 아, 그쵸. 근데 우리가 이번에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 바람의 세기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바람의 세기를요? 네. 얼마나 엉뚱한 실험이 될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저희 실험맨들과 함께 이제 앞에 있는 초에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가 과연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 정말 궁금하네요. 네, 너무 궁금해요 지금요. 저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실험 어디서 하겠어요. 자, 그럼 1번 실험맨 먼저. 자, 콧구멍 바람. 네, 도전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콧구멍 다 뚫려 있죠?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뭐가 자꾸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럼 왼쪽 콧구멍 먼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험맨 출발! 오, 오우, 소리는 나요, 소리는 나요. 힘을 오, 뭐야? 개수 한번 세봐야죠. 잠깐, 뭐야 이게? 저희가 이제 급하게 또 자리를 옮겼죠. 네, 급하게 또 섭외를 했는데 좀 이게 장소가 좀 협소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험면은 항상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바로 이제 실험해도 되겠죠, 이제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네, 꺼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온 힘을 다하는데 네, 두 개까지 성공했어요. 자, 이제 세 개. 자꾸 앞으로 가.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코를 도전을 할 텐데 오른쪽 코는 과연 몇 개를 끌 수 있을지 과연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맨. 자, 하나, 둘, 셋. 오! 아까는 왼쪽 코로 했을 때 한 번에는 뭐 한 개 정도 꺼졌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맨입니다. 네. 자, 그럼 왼쪽 코 먼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에 또 성공을 못했어요. 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조준이? 한번 더? 하나, 둘, 셋! 와, 두 개! 네, 자, 두 개.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또 넘어졌어. 네.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먼저 네. 한번 하시죠. 저 먼저요? 먼저 해요. 아, 난 뒤에 할 거야, 뒤에. 자신이 없는데. 네.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분 강님의 도전 네. 몇 개에 성공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오른쪽 코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오! 오! 네, 저희가 이제 뭐 실험이 다 끝났죠. 네. 네, 그래도 뭐 미묘하게라도 차이가 있었어요. 네, 네, 차이는 있었고 우리가 좀 폐활량이 다들 안 좋다 보니까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우리가 보통 숨을 쉴 때 콧구멍 네. 두 개로 다 같이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아, 콧구멍이 두 개여도 네. 일할 때는 한쪽만 한다? 네, 두 개여도 이게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개 중에 한쪽만 한 서너 시간 주기로 한쪽만 쓰고 그런 다음에 또 한쪽 쓰고
막혀 있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쉬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좀 쉬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쉬었다. 우리가 일부러 거고? 일부러 막 오른쪽 크로스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가 스스로 네. 스스로 이걸 하는 거예요. 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 뛰는 것도 인체가 스스로 하잖아요. 그것 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아, 그런 또 원리가 있었네요.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한쪽 코만 우선은 일을 할 동안에는 바람 세기는 굉장히 셌었고 네. 쉬는 한쪽은 그나마 조금 더 약했다는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슬기로운 과학생활 일상 속에서 찾아보세요.